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하루짜리 시세, 그리고 연속성을 가질 시세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르는데 오늘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선정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뭐 역시나 거래대금은 1위인데 오늘 2위, 3위가 모두 다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성파워텍은 시총이 한 3,500억짜리인데 이미 시총 한 바퀴 좀돈것 같아요. 한 3,000억 정도 거래 쏠리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선 끝나고 나서 원전주들이 단연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원전이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그런 예상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전에 이제 거래 종가 때 들어가셨던 분들, 특히 보성파워텍이나 아니면 일진파워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많은 고가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원전이 앞으로 한국 원전 들의 이제 기술 수출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를 매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삼아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이제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맞물려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흐름은 원전 같은 경우에 SMR 차세대 원전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정용이나 아니면 산업용 그런 부분에서 그런 캐파를 가질 수 있는 SMR 관련주를 같이 봐야 되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X라는 기업과 이제 SMR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두산중공업을 매집을 하면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내에서도 두산중공업은 지금 사모아 나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포트에 없어서 하나 좀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께 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래가 또 많이 실리는 쪽이 오랜만에 플랫폼 관련돼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두 종목 거래대금 4위, 5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클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 탄력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확실한 플랫폼 주들 바닥이 나오고 반등이 시작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가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국내 대표 기술 성장주라고 할수 있죠. 네이버, 카카오가 약세를 면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장초반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거기에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한 시장, 주식 시장의 안도감이 유입을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요 기술 성장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탄생한 신정부 탄생에 대해서도 그런 규제 완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이제 자식들, 그런 부분들을 IPO를 통해서 가서 이제 돈을 벌어와라, 이런 전략이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식들을 안에서 키워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늘리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앞으로도 기술 성장주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수익, 성장주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이버 쪽 관심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CBDC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하고 한네트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대 상승 탄력, 워낙에 또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쏠려 있는데 또 한쪽 틈바구니에서 시세 연속성 보여주고 있는데요. CBDC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CBDC는 결국에는 지금 가상 자산 화폐가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로 그런 가려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 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금이라는 그런 하나의 섹터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 쪽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쏠리게 된다면 CBDC 쪽으로 이제는 더 비중이 가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국내 주식 관련주들도 CBDC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들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KCT나 한네트가 국내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K사인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아직 수급을 덜 받은 모습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K사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DB 와모아 사업이라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PKI 인증 솔루션 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서 국내 최초로 공인 인증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통합 인증 솔루션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범국가적으로 이제 대국민 서비스, 예를 들면 민원24라든지 국가대표 포털이란 그런 부분에서 성능 그리고 기능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한 기업. 또한 이제 국내 유일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통합 인증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CBDC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성장을 할 때 이 KSIG이라는 기업이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KSI들 그 가운데서는 토픽으로 봐주셨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좋은데요. 오늘 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재료 선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정부가 세워졌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 그러한 이제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를 이제 가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테마주를 하심에 있어서 뭐 인맥이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은 급등락을 보임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맥주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주에 대한 대장주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을 매집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그리고 건자재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야당에 따라서 그런 전략 수립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이 지금 된 경우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 섹터를 보면서 그쪽에서 매집을 하셔야 되고요.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테마주들이 굉장히 작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매집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시장의 격언도 있는데, 정부 정책의 수혜주를 좀 찾아보자 의견 주시네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빔입니다. 네. 자,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7조 원의 대규모 투자안을 제시를 했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한 가지 아르셔야 될 게, 지금 현재 1위 기업이 일본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일본의 양극재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에코프로빔도 7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했다. 그러면서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NCA의 양극재 시장이 글로벌 점유율 2위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러한 포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 안에서 내부적인 악재, 화재라든지 아니면 기업은 이제 그런 리스크, 재무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대 낙폭주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사진이 교체가 되면서 악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전구체에 대한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현재 이제 NCM 전구체의 수입량이 약 90%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전구체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76%, 한국이 14%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체에 대한 한국이 점점 그런 확대를 높여갈수록 이 에코프로비엠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시장에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대장주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로는 저는 36만 원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40만 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2차전지 쪽의 섹터에 약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1만 원 잡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아니고 조금은 좀 탄력 둔화될 때 기다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 종목 좋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반등이 나와서 36만 3,600원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주문 걸지 마시고요. 36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40만 원, 손절라인은 31만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